연합뉴스 2024년도 4월 26일자 기사네요. 미국 우크라이나에 8조 원 무기 추가 지원 준비, 패트리얼 포함이라는 기사입니다. 미 방산업체에서 구매해 지원하는 방식, 생산 전달 위 몇 년 걸릴 수도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할 60조 달러, 약 8조 2천억이에요. 우리나라 돈. 엄청난 규모죠. 규모와의 무기와 장비 계약을 자국 방산업체와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무기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에다 그냥 즉시 갖다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미국의 방산업체한테다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보낼 그 이제 무기를 갖다가 계약한다, 협정하는데 승인한다는 거죠. 그게.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26일 발표될 이 같은 군사지원 패키지에는 미의회 통과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24일 서명으로 집행이 가능해진 680억 달러, 약 84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거예요. 겉보기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문제도 있네요. 군사지원 패키지에는 패트리얼, 방공미사일, 포탄, 무인기, 드론, 대드론, 무기, 전투기, 탑재용, 공대공 미사일이 포함될 것이라고 미 당국자의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또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와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용 탄약이나 미사일도 있습니다. 뭐 큰 거 막 주네요. 그러나 이들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실제 받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이제 의회 통과시키고 바이든이 사인하고 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게 보통 우리나라나 뭐 몇 개월 만에 무기를 저기 주문하면 금방만 갖다 주지 되게 서양에는 굉장히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무기 조달에 필요한 자금의 배정과 집행이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USAI는 미국 재고 무기를 활용하지 않고 국방부가 방산업체로부터 무기를 구입해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무기 계약과 생산 전달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6일 우크라이나 지원 국가들의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국방연락 그룹과의 가상회의에서 이런 원조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한 발 쏘면은 러시아에서는 열 발을 쏘고 있는 그런 상황에 3, 4년 후에 과연 우크라이나가 존재할까요? 전쟁이 끝났겠죠. 앞서 미국은 24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게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의 규모의 무기와 장비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미국 우크라이나 원조가 8조는 자국 방산업체와 체결하여 생산하여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한 대 공격할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10대 폭격을 던지고는 상황에서 84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의회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서명이 집행된 뒤에도 우크라이나 현장에 도착하기에는 3, 4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 주변에 있는 국가들 폴란드를 비롯해서 뭐 루마니아나 저쪽에 그 여러 나라들이 나토 여러 나라들이 지금 무기를 구입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러시아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제 뭐 나토에도 자기 가입하지 않겠다. 그러면 미국이 나토에서 손을 떼버리면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한국산 무기는
많은 실험을 거치면서 빨리빨리 하고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점확도도 있고 견고하고 그 질에 비해서 또 값도 저렴하니까 많이들 몰리잖아요. 그건 이유가 똑같은 무기를 갖다가 뭐 서방 국가에다가 주문했는데 3, 4년, 6년이 돼도 안 나오는데 한국은 몇 달 만에 도착한다는 거죠. 그것도 그것이 견고하고 정확도가 아주 정확하고 많은 실험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한국이 무기 수출국의 5위에 지금 들어서 있는 상태고 잘 지금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이거 미국 자체에서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주려면 3, 4년 걸리는데 그 지금 그 우크라이나 한 대 던지면은 러시아가 열 대를 던지고 있는데 그게 그 3, 4년 후에 정말 이거 받아서 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국어 참 우크라이나 현장에 도착하기에는 3, 4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고 미국은 자국의 보호용 무기를 빼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없으니 방산 업체가 오다 받고 제작 들어가는 뒤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때는 이미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아닌 물자를 지원함으로써 미국 방산 업체도 살리고 그냥 돈을 주면은 저기 그 우크라이나가 여러 다른 나라에서 즉시 구입해서 그냥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은 방산 무기를 제공해서 자기 방산 산업한테 돈을 주고 그 팔아먹는 식으로 그걸 살리고 우크라이나 명분도 살린 셈이죠. 현장과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느낌이 들어요. 말이 거대하게 84조인데 실제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도달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려서 이미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미 끝나는 뒤가 되겠죠. 참 YTN 2024년도 4월 26일 기사 아니지 연합뉴스네요. 연합뉴스 2024년도 4월 26일자 기사인데 미국 우크라이나에 8조 원 무기 추가 지원 준비 패트리어 포함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